교육도 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운영되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보려고 해요. How? 그러니까 교육도시. 교육도시를 뭐라고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Educational City? Standard City? 예. Coding City? Coding City. CC가 되는. How CC works? Operates. 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꼭 그래야 된다는 그런 당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의 움직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목표가 뭐냐는 거죠. 교육도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뭐 교육도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뭔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사는 거죠. 사는 곳. 그죠? 공부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죠? 교육도시. 교육도시라고. 근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공부는 실제로 개발하고 실제로 생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공부인데 어떤 공부냐니까 실제로 어떤 행동하는 데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서 배우는 것. 실제로 행동하고 또한 배우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 이게 기존의 학교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학교와 기존의 사회에는 학생과 시민이 분리되어 있죠. 학생과 시민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도시의 경우에는 시민과 학생이 하나라는 거죠. 교육도시는 시민이 곧 학생. 학생이 곧 시민. 곧 시민. 기존의 사회에서는 학교와 사회가 분리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시민이 곧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육을 한다, 평생 배운다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민이고 학생은 평생 교육이 되는 거고. 근데 학생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 이꼴 시민. 교육도시는 3살부터 일단 학생이 될 거라고 가정해. 만 3세부터 학생이 시작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정. 따라서 만 3세부터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 만 3세부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만 3세부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 근로의 의무. 만 10세 정도면부터 실제 근로에 참여.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 70세 전후까지, 70세 전후까지 근로 활동을 한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그럴지 안 그럴지를 떠나서 일단 도시를 설계할 때는 10살부터 어떤 사회의 그 도시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70세까지는 그 생산 활동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최소 70세까지. 아무리 늦어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빨라도 이렇게 이미 상징하니까 기존의 도시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건데, 얘기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이 곧 학생이고 학생이 곧 시민이니까 학생으로서 교육도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니까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무상교육 시스템이 가능. 왜냐니까 10살부터 이미 생산활동에 참여하잖아요. 근로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인데,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말은 돈을 번단 말이죠. 그 돈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살이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느냐는 건데, 만 10세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할 수가 있고,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도 가능하고, 또 거리 청소도 가능하고, 그죠? 조경, 나무에 물 준다거나, 혹은 농작물 관리라든가, 기타 무슨 어떤 물품을, 간단한 물품이죠. 간단한 물품의 배달이라든가 등등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머리 쓰는 일보다는 이 나이에는 몸을 쓰는 일이 좀 많겠죠. 그죠? 그럼 만 70세가 넘어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농사라든가 혹은 조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혹은 이때는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두뇌 활동을 할수 있는, 그죠? 두뇌 활 어떤 지적 작업, 지적인 작업 또 가능하게 되죠. 그러므로 전체 시민이 다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전체 시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상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가 복지 비용을 시민들의 노동력으로부터 조달하는 거죠. 사회 복지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일단 교육이죠. 교육. 그건 무상교육. 그리고 또 의료도 무상의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주도 무상거주. 교통도 무상교통. 문화도 무상. 이게 다 무상무상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교육, 의료, 교통, 문화활동, 그리고 주택, 식사, 밥 먹는 것까지.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다 사회복지로서 제공할 수가 있는 복지로 제공.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로부터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교육도시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별화가 있느냐는 거죠. 차별화. 누구나 똑같이 그냥 일만 하면은 누구나 이런 똑같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을 의복도 포함되겠죠. 한다 그러면은 다 준다 그러면은 누가 뭐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평등하게 주어진다면은 평등하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no 아닙니다. 교육도시는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를 어떤 극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자본주의를 이거 최대화로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적 성격을 최대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징. 특징을 최대한 살린 어떤 사회. 이게 교육도시가 지향하는 사회. 지향하는 사회. 자본주의적 특징이라 그러면 결국 차별인데, 차별과 불평등이에요. 이걸 최대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는 차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고, 이게 아이러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패러독스 같기도 하고 모순 같기도 한데,
이런 사회복지로 제공되는 것과 그러니까 사회복지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다른 말로 상품이죠, 그죠? 상품과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쟁취하는 상품은 다르다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회복지상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예를 들어서 가령 식사의 경우죠. 하루 세 끼를 무상급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사의 품질과 양은 그야말로 표준. 표준적인 양과 표준적인 품질과 표준적인 식단. 표준 식단. 근데 나는 뭐 불갈비도 한번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갈비. 그것도 숯불갈비. 숯불갈비도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뭐 회. 회도 먹고 싶고 혹은 일식 초밥, 배나 초밥. 뭐 피자. 뭐 치킨, 맛있는 치킨. 뭐 등등 이런 것들은 표준 식단이 아니라는 거죠. 등은 표준 식단이 아니. 그럼 무엇을 두고 어디까지를 표준 식단으로 하고 어디서부터 표준 식단이 아닌 걸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교육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결정할 내용이죠. 어쨌거나 모든 시민에게 무상 급식이 제공되고 누구든지 이 무상 급식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떠나서 음식 자체도 문화자고 음식 자체도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려면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거주 공간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 하지만 그러나 나는 바다가 보이는 바다 경관이 있고 풀장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숲에 둘러싸인 조용한 단독주택을 원한다. 면은 이거는 개인이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를 기본적인 거주 공간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기본적인 거주 공간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면적이라든가 시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시민들이 결정할 거죠. 하지만 대략적인 목표와 방향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에 참여하니까 생산활동에 참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사회복지,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생산자원은 다 조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합시다. 가령 교육도시 시민의 수가 인구가 10만 이라면은 그 중에 80% 정도가 노동인구가 되는 거죠. 노동인구. 그러니까 8만 명이잖아요. 그럼 이 8만 명 각각에게 이 8만 명이 언제 어디서 어떤 노동에 참여할지는 시스템이 결정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결정하는 노동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그러는 시스템. 이걸 의무노동이라고 합시다. 의무노동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이 하는 의무노동은 그러니까 주 3일을 넘지 않는 걸로 주 3일을 초과하자 주 3일이고 또 1일 뭐 4시간이면 4시간 혹은 6시간이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312 혹은 3418 해서 일주일 중에서
12시간 내지 18시간을 의무노동. 이 의무노동으로 생산되는 재화, 여기서 만들어지는 상품이죠, 그죠? 재화와 서비스, 다른 말로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이 바로 우리 의식주, 교통 등의 복지 상품으로 상으로 전 시민에게, 전 시민에게 무차별적,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나는 의무노동 하지 않을래. 의무노동 하지 않고 복지도 받지 않겠다. 복지도 받지 않겠다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선택 가능할지 안 할지 이것도 시민들이 결정해야죠. 시민들이 결정.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의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육도시의 민주주의, 교육도시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게 가능하냐?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가능하게 하자. 혹은 그건 안 되게 하자. 모든 사람이 의무노동하게 하자. 혹은 의무노동하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하자. 등등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니까 교육도시단체는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교육도시에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세금이 없나요? 모든 시민들이 교육도시에 고용된 피고용 인구란 말이죠. 근데 세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도시 자체가 기업인데. 교육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라. 기업이고 회계단이죠. 그러므로 교육도시에 있는 인구는 시민들은 모든 것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의무적으로 노동하고 무상으로 복지를 누린다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의무노동 주에 일주일에 12시간, 18시간을 의무적으로 노동하는 대신에 교육비라든가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학비라든가 내가 입어야 될 의복이라든가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필요하죠. 의무노동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구.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이야기인데 뭐냐니까 의무노동 8만 명이 무상으로 의식주 등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생산해야 될 것인가 하는가. 교육도시가죠. 교육도시가 최소한 얼마의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가. 이게 필요하겠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민 1인당 만 8세부터입니다. 뭐 만 3세든 뭐 만 2세든 시민 1인당 무상복지에 소요될 비용. 무상복지라 그러면은 뭐 의식주, 교통, 문화 등등입니다. 의식주, 교육, 의료, 문화활동,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다 무상이 되겠죠. 여기에 소요될 비용을 산정하고 이 해당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 그죠? 자체 소비하거나 도시 내에서 자체 소비하거나 혹은 역외에서 수입 또는 구매죠, 그죠? 구매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서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두 개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매칭해야 되니까 결국은 교육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 도시의 운영 이끌어는 교육 도시라는 기업의 운영과 같은 거죠. 기업의 운영이란 게 뭐예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여기에 판매한 수입으로 해당 기업에 참여하는 주주와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주의 배당과 종업원들의 급여를 조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시 시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교육도시 내에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또 교육도시 외부에 판매해서 판매한 수입으로 교육도시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역외에서 수입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볼까요? 교육도시가 생산한 물품, 상품입니다. 상품을 먼저 자체 소비, 도시 자체 소비에 충당하고 두 번째는 역외 판매하고 역외 판매한 수입으로 역외에서 수입, 필요한 재료로 수입하고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교육도시 시민들의 생산, 교육도시 노동, 도시 시민들의 가치 생산 이 그러니까 가치 생산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 생산이 어떤 전체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죠. 세계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가능. 요게 관건이죠. 요게 그렇다 하고 하면은 교육도시는 가능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도시는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운영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은 교육도시는 불가능한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자본주의 체계를 벗어난 어떤 문은 있을 수가 없죠. 교육도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육도시의 노동 생산성이 교육도시 시민들은 8살부터잖아요. 10살부터 늦어도 10살부터 그리고 빨라도 70세까지는 노동을 하죠. 시민들 각각의 노동 생산성이 교육도시 외부의 곳, 그리고 역외라고 합시다. 역외. 한국으로 치면은 교육도시를 제외한 교육도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교육도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공간이 역외가 되죠. 부산, 서울, 광주, 제주시, 서귀포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외가 됩니다. 그죠? 역외 기업들의 생산성보다 높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비교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예요. 결국 교육도시의 모든 뭐 성공이든 실패든 뭐 교육도시 취지가 아무리 뭐 좋든 나쁘든 관건은 교육도시 시민들 각각의 노동 생산성을 교육도시 외부 지역 여기 기업들입니다. 거기보다 생산성의 비교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요걸 이 하나의 명제로 다 기회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 도구 오아시스. 첫째 오픈에시 이걸로서 이것이 오아시스가 우리가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제시하는 해답. 그러니까 이 해답은 어떤 해답이냐니까 여기 기업들보다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여기에 기업에 대해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기업의 비교 우위를 생산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 도시 자체가 하나의 회계 단위인 기업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 항목 보죠. 모든 시민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업종과 직종
직위. 직위를 할당. 그게 오아시스라는 도구로 가능합니다. 오아시스.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여타 비교 우위. 비교 우위만 정리를 해서 한번 보죠. 비교 우위. 어떤 게 비교 우위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비교 우위. 첫 번째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도구의 비교 우위라고 해야 되나요? 첫째가 모든 시민들 가까이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업종과 직위를 할당하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봐야겠다. 에너지 효율.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에너지 소비로 최대한의 효용을 창출할. 이것도 교육 도시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데, 이노베이션 오아시스 중에서 네 번째 I가 바로 이노베이션 관련됩니다. 이노베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별도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에피소드. 또의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었죠. 그것도 별도의 에피소드. 이것도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외 기업들, 여외 도시들에 비해서 교육 도시가 좀 더 우수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도 있고, 다음에 문화의 효율. 문화의 효율 뭐냐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가령 지금 사회, 기존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취사를 하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취사하고 배급하는 방식. 이건 문화의 효율이죠. 집에서 각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취사를 할 때보다도 도시 차원에서 전체 인구, 10만 인구 전체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기존 도시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품질, 식사 품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도시에서 이렇게 할, 이렇게 부산이나 서울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일단 사람들마다 식성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식성이 다르고, 그리고 요리 솜씨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가정마다, 그죠? 그리고 또 먹는 취사, 식사량도 다르고, 또 다르고, 또 식사 시간도 좀 다르고, 또 다르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지금 도시 차원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어떤 도시도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죠. 식사 품질도, 소득 수준도 다르고, 따라서 식재료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기존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 배식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도시는 이것을 다 개개인의 식성에 맞게끔, 혹은 요리 솜씨는 상향 편주화, 식성에 맞추고, 사람들마다의, 사람들의 식성에, 그냥 밑에 다 적을게요. 교육도시의 경우에는 사람들 각각의 식성에 맞추고, 요리 솜씨는 상향 평준화 시키고, 상향 평준화, 식사량 역시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식사 시간 역시 언제든지, 그죠? 선택 가능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식재료와 관계없이 식재료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다. 오아시스로 쓰면 그게 된다는 거죠. 오아시스라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도구가 오아시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요게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육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팀이죠. 수립하는 팀.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들 각각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게 기본 기준적인 도시 기본의 지금의 도시인데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상품의 경쟁력, 도시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두고 기존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팀이죠. 그러니까 교육도시의 운영진과 기존 도시의 관료조직, 시청 도시의 관료조직,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거죠. 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육도시 운영진이 기존 도시의 관료조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고 이길 수 없으면은 치면은 지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교육도시의 기업들과 기존 도시의 기업들 간의 경쟁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되고 다음에 교육도시의 운영 시스템 교육도시의 운영 시스템과 기존 도시의 관료제도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법원이나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소방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등등과 경쟁을 해서 요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13항과 14항 요 두 것을 만족할 때 비로소 교육도시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고 표준도시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요 13, 14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 경우 교육도시 표준도시가 되는 거예요. 표준도시가 되고 이것은 글로벌 표준도시 네트워크로 진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죠. 13, 14항.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 오픈넷이 http죠. http.ai 사이트. 그리고 또 더 있죠. 오픈넷하고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이트가 KR이었나요? http 오픈넷이 KR 요 두 사이트에서 요것들 기업 기존의 기업들과 교육도시의 기업들이 승리에 이길 수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교육도시 운영 시스템이 기존 도시의 관료 제도보다도 기존의 시청도청 법원 등보다도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요 두 가지 승리를 두 군데서 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코딩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꾸준히 해 나간다면 2020년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완벽한 이 두 가지 방안이죠. 이 두 군데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완벽하게 저희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것이고 그 방안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가 됩니다.